네. 네, 다음 분은 바로 이어서 네, 이분은 진짜 계속 도전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6시대 고향 할 때 제가 같이 나오면은 진짜, 그리고 이분은 장점이 뭐냐면 의리의 사람. 멋진 상남자시죠. 네. 네. 정말 이분은 끝없는 도전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태권도 국가대표 누구실까요? 영화배우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가수도 하고 있지만 사업가로 끝없는 도전을 또 하시는 변신의 주인공이신데 그렇죠. 또 물론 우리 또 천사가족의 일원이시기도 하시지만요. 매해년마다 그 방실이 가수님 아시죠? 예. 방실이 가수님을 매해년마다 또 돕고 계시는데 그분의 그 디너쇼에서 수익금 5천만 원을 전액을 다 기부를 방실이 가수님께 직접 전달도 하시는 정말 그 우리의 천사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네. 우리 보기하고 다르게 정말 상남자시지만 보기하고 똑같아요. 진짜 보기에는 굉장히 예. 예. 근데 따뜻하고 마음 따뜻하고 네. 굉장히 정말 봉사의 천사이십니다. 진정한 천사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천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동준 가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천사님입니다. 이동준 씨입니다. 멋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죠? 예, 저도 뒤에서 오랫동안 좀 기다리다가 여러분들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아주 애간장이 탔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제 앞에 아주 제일 작은 꼬마가 노래를 했어요. 제일 큰 놈이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죠? 아이고. 네, 시간 뭐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끝까지 여러분들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법성부의 단오제. 아, 우리 영과 하면은 우리 단오제 축제가 아주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 자리에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번엔 좀 가정적인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누구나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아껴주는 분들끼리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늘 또 미안한 생각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동진의 미안해요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앉아계신 분 손 한 번씩 잡아주시고요. 같은 일행끼리 손 한 번 주시고 미안하다고 인사도 하고요. 손 한 번 올리시고 여기까지 오기가 미리 진작 말 못했나 나에게 잘해준 항상 애쓰던 모습 그건 지금 해보겠지만 모른 채 더 많은 사랑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 그대를 따뜻하기만 했지요. 우리 가까운 곳에서 나를 지켜봐 주었기에 그대의 사랑이 나를 줄만 알고 그대도 행복한 줄만 알았지 미안해요 힘들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울고 싶으면 기대오세요 사랑해요 그대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이 사랑 여보 미안해 하세요. 여보 미안해. 내 가까운 곳에서 날 지켜봐 주었기에 그대의 사랑이 나를 줄만 알고 그대의 사랑이라고 나를 주었기에 그대도 행복한 줄만 알았지 미안해요 힘들었다면 용서해주세요 울고 싶으면 기대오세요 사랑해요 그대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이 사랑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네, 미안해요 불러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가겠습니다. 요즘 한참 제가 지방 다니면서 열심히 부르고 있는 노래죠. 해운대 그 사람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요. 저희가 여기